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LTE 아키텍처 기본적인 사항에 좀 연관해 가지고 다른 유튜버에서 좀 디테일 들어간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터널링 컨셉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는 터미널로지를 보면은 뭐 GTP, SCTP. SCTP는 원래 나오게 된 목적이 유선 인터넷망에서 그 시그널링 메시지를 IP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넘버 세븐 오버 IP라고 해서 IP 인프라에다가 이제 올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필요하면 SCTP에 대한 거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URIP니까 IP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동통신망을 공부한다면 내가 IP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이동통신망에서 적용하고 있는 IP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GTP라든가 SCTP처럼 조금 기본보단 약간 어드밴스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시려면 예를 들면 SCTP만 하더라도 시그널링 메시지, 그러니까 넘버 세븐 메시지에 대한 것이 기존의 전화망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IP로 그걸 인프라를 바꿨을 때 넘버 세븐 메시지 전달하는 그래서 시그널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MTS 심카드, 그 다음에 우리 IMS 심카드 에 대한 내용이 유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까지 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OFDMA하고 LTE 베이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슬라이드에서 한 것이 요 부분입니다. 드라이빙 포스하고 LTE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은 저자가 LTE예요. 저자가 LTE라는 사이트, 어쨌든 업로더, 유튜버 하는 회사나 혹은 조직인데 여기서 시리즈로 이제 쭉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뭐 기본적인 거, 뭐 와이어리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이 LTE에 대한 거예요. 내용은 2017년, 18년도 이렇게 업로드된 거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업로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 두 개의 유튜버 영상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봤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을, 색깔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기본이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6자 익힌먼트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코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기지국 중심으로 유선 구간과 무선 구간. 그리고 여기 이제 OFDMA 기술을 쓰고, 그다음에 IP 패킷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너레이션 됩니다. IP 패킷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봐야죠. 그래서 요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가 EUTRAN이라는 걸로 액세스를 코어 낙은 EPC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서빙 게이트웨이하고 PDN 게이트웨이가 유저 트래픽을 전달하는 데 중간에 두개 액세스 코어의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서빙 게이트웨이가 그 다음에 PDN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PDN 게이트웨이가
그 기능을 하고요. 그 배열어 채널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로지컬 채널이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는 외부에 여기는 웹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 PDN 게이트 UE에서 PDN까지 데이터 트랜스퍼가 쭉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외부망에 IMS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에 대한 기존 인터넷망의 트래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전달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따라 가지고 QS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가 달라 트래픽 처리가 달라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PCRF라는 것이 있고요. PCRF가 외부랑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고 무슨 서비스인가도 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Policy Implementation하고 Charging에 대한 걸 PCRF가 기능을 한다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 Function Block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Function Block 자체가 옛날에는 이게 피지컬하게 딱딱 하나의 장치였는데 저것이 이제 더 이상 딱 존재하는 뭐 피지컬 장치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로지컬하게 어딘가에 존재하고 혹은 어느 한 장비에 두 가지 펑션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InnoDB에 대한 얘기가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데이터 플로우는 지금 보시면 S1U 유저 플레인이에요. 유저 트래픽. 예, 그 다음에 S5, S8 인터페이스 통이고요. 외부는 SGI 인터페이스. SGI는 옛날 GPRS서부터 인터페이스 이름이 SGI예요. 그 다음에 MME가 여기 이동성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선에 대한 리소스 관리를 다 하고요. 단말기에 대한 컨텍스트 관리도 한다든가. 그래서 MME가 어드미션, 커넥션, 어드미션, 컨제스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얘하고에 대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컨트롤 트래픽에 대한 것이 로지컬하게 S1 MM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노드비하고 MME, 그 다음에 UE하고 MME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이제, 우리 프로토콜 스택 간단히 이제 나온 것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나스 시그널링에 대한 것이 얘가 여기 갖고 있고 얘도 이제 단말에 나스 시그널링이 있어서 non access statu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access statum이에요. 여기 무선 구간에 대한 것이 그래서 non access statum이죠. 발음이 내일 헷갈리는데 나도. 그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액세스 계층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이 프로토콜 스택이 여기 단말에서 직접 여기 MME에 있는 NAS하고 시그널링에 대한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있는 로지컬하게 무선 채널 위에 이제 로지컬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로지컬 채널이 또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이 S1 MME에 다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터널링 컨셉에 대한 걸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널링에 대한 것이 이제 만약에 IP망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공부를 한다면 VPN이라는 기능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PN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링 프로토콜하고 시큐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우리 회사예요. 회사 내부에서 뭐 학교 내부망입니다. 학교 내부망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A라고 하는 단말하고 B라고 하는 단말 혹은 서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두 개가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내부의 네트워크, 내부망으로 이제 쓰게 되면 내부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외부에 나가서, 아이고, 여기 외부에 나가가지고, 혹은 심지어는 다른 학교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단말하고 내가 B를 저렇게 이동을 했어요. B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비록 저렇게 되어 있어도 저렇게 돼 있어도 마치 로지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효과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쪽에 여기에 VPN 서버라는 걸 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PC는 VPN 클라이언트 기능이 있어요. VPN 클라이언트 기능이. 그러면은 내 거하고 여기에 이 사이에 터널이 개설이 됩니다. 터널이 개설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VPN 서버 통해 갖고 VPN 클라이언트를 딱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A인 사람한테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IP망에서 외부 나가가지고 쓰는 VPN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 VPN의 약자가 버추얼, 이제 버추얼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이라는 걸로 쓰여요. 제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단말 대 단말로 그냥 외부 나갔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로 얘기했습니다만, 저거를 조금 만약에 다른 컨셉으로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망, 그다음에 외부 퍼블릭 네트워크이죠. 우리 회사 브랜치. 여기는 헤드쿼터, 여기는 본사. 그 다음에 여기는 브랜치, 지사. 브랜치 1, 2. 이렇게 해서 여기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 이렇게 네트워크를 쓰고 싶을 때. 이때도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컨셉을 써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이스를 한다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상당히 그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우리 내부만끼리 쓰는데 내부의 네트워크가 너무 그 보안이 막 누가 보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럼 내부에서 둘 사이에서 그냥 VP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트워크에서 지나가는 트래픽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기 외부 네트워크에서 딴 사람이 여기 보는 거랑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자, 저 내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터넷망에서 나와 있었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PC에 윈도우즈에서도 VPN 클라이언트 기능,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VPN 서버 기능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터널링에 대한 컨셉이고요. 이 탈코하고 케이블에서 IP 접속하는 데한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망에 대한 걸 나중에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텔코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사실 우리 제일 크게 가장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망이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화 서비스. 그냥 플레인 올드 텔레폰 서비스라는 거는 전화에서 들으는 맹맹한 소리. 주파수로 하면은 3.1kHz의 대역. 4kHz 언더죠. 그 대역에 대한 거,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20kHz 가청 주파수 대역 중에서 사람이 많이 쓰는 3.1kHz 대역만 끄집어내서
전화망에 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거를 쓰고 있냐면 데이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서비스를. 근데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저기다 물렸냐면은 이렇게 물린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ADSL DSRAM이라고 하는 DSL 멀티플 액세스 DSL 디스램 디스램 디스 제가 지금 약자가 맞을 거예요. DSL 액세스 멀티플렉서라는 장치를 이쪽에 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P 패킷을 딜리버리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DN에 해당하는 IP망이 있는 거죠. IP망이죠. 이게 IP망. IP망. 그리고 여기 이제 게이트웨이를 답니다. 여기 게이트웨이를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집에 ADSL 모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ADSL 모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음성하고 데이터, 인터넷 패킷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의 4kHz 미만에 대해서는 음성을 해서 이 디스램 장비가 이쪽으로 음성을 보내고요. 이게 아마 1MHz인가 될 텐데 위에 데이터에 대한 게 다운링크, 업링크에 대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지금 보이스를 실어서 멀티플렉싱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구간으로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패킷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PDN 게이트웨이까지는 얘기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PDN 게이트웨이를 아니까 여기 있는 단말 이 게이트웨이가 이제 PDN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PDN 게이트웨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PDN에 보내는 게이트웨이니까 이 게이트웨이하고 여기 이제 IP 여기 PDN 외부에서 여기 이제 일반 네트워크예요. 일반 네트워크에서 우리 학교 네트워크에 뭐128 128 134 65.0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우터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128 134 65 네트워크는 이쪽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마치 하나의 뭐 캠퍼스 네트워크처럼 128 134 65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는 PC ADSL 모뎀에 연결되어 있는 PC가 여기 있는 어드레스 풀 중에 하나를 어사인 받습니다. 128, 예를 들면서 134, 65, 뭐 65를 어사인 받았다고 합시다. 65.65를 어사인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소스 어드레스가 되는 거야. 소스 어드레스가. 이 소스 어드레스를 근간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뭐 서버에 뭐 우리 학교에 뭐 다른 뭐 서버 를 접속해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따따따 KW A점 아 이게 우리 학교 네트워크인데 아 우리 학교로 하면 안될것 같고 KW 말고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고려대 합시다. 코리아 점 A점 KR 고려대학교의 웹서버를 그냥 접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게 지금 집이 아닙니다. 1281.3465가 여기 지금 텔코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그려면 제가 여기엔 IP 패킷 딜리버리하는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좌우지간 집까지 오는 ADSL이 있고 난잘 모르겠는데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좀 자세히 디테일 공부를 하게 되면 요 구간에도 요 구간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냐면 IP가 있고요 위에 또 IP가 또 있어요.
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IP가 두 개가 있어요. 요 IP는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ADSL 모뎀하고 여기 있는 모뎀하고 PC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IP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얘는 뭐 10점 10점 10.1 얘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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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렇게 어사인이 됩니다. 그럼 이 주소는 뭐냐면은 ADSL 모뎀에 있는 요 IP 스택하고 PC 요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주소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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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점 10.1은 이거는 여기 로컬에서만 의미가 있는 주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IP 패킷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는 내가 잘뭐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 쓰는 기술을 ATM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그렇게 비게요. 그럼 ATM 주소 체계가 있어요. 주소에 대한 걸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ATM 어드레스 1번, 여기는 어드레스 주소 10번. 아, 여기가 게이트웨이니까 여기 1번으로 하고 여기 10번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 포인트처럼 보이니까. 자, 지금 보면 네트워크가 조금 지저분해진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ADSL 뭐 하고 뭐 디스램 하고 막 있는데, 요 구간 집 안에 ADSL하고 모뎀인 구간이 있고요. 여기는 집 내부이고요. 집이고요. 색깔을 또 다른 거를 쓸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집하고 교환기 사이, 그러니까 교환구까지 교환국하고 ADSL 모뎀 사이, 여기가 우리가 로컬루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교환국하고 우리 집, 그래서 그냥 로컬루프라고 쓸게요. 그냥 로컬루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듈레이션에서 나가는 거예요. 모듈레이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은 여기 PDN 게이트웨이, PDN 나가는 게이트웨이, 여기를 ADSL 네트워크에서는 PDN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LTE망에 대한 걸 설명을 했고, 외부 지금 여기가 PDN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PDN 게이트웨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국사에 여기 디스램 장비하고 요 사이는 상당히 먼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의 교환국이 예를 들면 노원구에 딱 노원구 어디에 있는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저기 좀 멀리 있어서 뭐 광화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 게이트웨이 포인트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ATM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가 제가 조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PDN 게이트웨이하고 이 글로벌 PDN 게이트웨이하고 이 외부 네트워크의 PDN하고 요 단말이 이해하는 네트워크는 이겁니다. 128.134.65.65.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포인트는 128.134.65.0 네트워크가 됩니다. 여기는 128.134.65.0 네트워크예요. 그럼 패킷을 이제 제너레이션 할때 패킷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킷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패킷을 만들어지는 게 소스 어드레스가 그 128.134.65.65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따따따 코리아.ac점이 모르겠 무슨 뜻이겠지만 데스티네이션이 여기 ARP 해가지고 어디겠습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따따따 코리아 a.kr에 해당하는 요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이제 써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IP 패킷 데이터에 대한 걸 쓱쓱쓱 씁니다. 여기 씁니다. 그럼 이 패킷이 이제 지나갈 때요 앞부분에 우리 집에 ADSL 모뎀하고 내 PC하고 사이에 필요한 헤더를 실어서 보냅니다. 실어서. 그 다음에 요것이 걷어쳐지고 로컬 루프에서 그거에 필요한 걸로 다시 대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결국은 저쪽 그 디스램 장비가 저기 PDN 게이트웨이를 하기 위해서 ATM 헤더를 붙일 겁니다. ATM 헤더를. 그래서 ATM 헤더에 ATM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편의상 제가 소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쓸게요. 뭐 여기에 약간 어드레스 10번, 어드레스 1번 해당한 걸 해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킷이 128.13.65.65에 대한 것이 따따따 kw.ac.까지 쫙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케이블 텔코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상이에요. 근데 터널이 이게 어디냐? 터널? 제가 이제 터널에 대한 거를 여기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디가 터널이냐? 뭐요 사이도 터널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요 사이가 터널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도 터널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터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터널. 그냥 로지컬하게 여기가 그냥 연결만 돼 있으면 IP 패킷은 그냥 여기 와서 헤더 씌워줘서 벗겨져서 여기 로컬로프 타고 가고요. 그다음에 로컬로프 타고 온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ATM 헤더를 채워서 이제 보내지는 그런 형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프로토콜 스택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IP라고 하는 것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뭐딱 아이고 일치하는 건 아닌데 여기 집에 해당하는 얘 입장에서는 이게 레이어 2가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레이어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DSL 구간에서는 사실 잘 타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로컬룹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ATM 부분이 이제 여기 쓱 들어가는 겁니다. ATM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ATM도요, 이게 레이어 3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요 집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편의상 여기에서 IP를 씁니다. IP를 써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 스택이 어떻게 되면 IP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IP 헤더에 보게 되면 뒤에 오는 프로토콜 타입을 정합니다. 이 뒤에 오는 프로토콜 타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레이어 4 TCP나 UDP를 실어서 온다 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얘가 IP 이제 좀 이따 보면 SCTP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여기 그 페이로드 타입에 이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IP도 있어요. IP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이더넷도 있어요. 이더넷도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들어오는 곳이 이더넷이 타고 들어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VPN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컨셉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제가 하는 건데, 이 컨셉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IP는 위에 레이어 4에 해당하는 것만 실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 플러스 IP인 IP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심한 경우 이더넷이라는 거를 태우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IP가 아닌 다른 거를 IP가 싣고 다닐 수도 있다. 그게 꼭 레이어 4가 아닐 수 있다. 레이어 2, 3, 4 다른 것들을 IP도 싣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요 부분입니다. 전체 외부 나가는 패킷에 대한 것이 PDN 게이트웨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여기 원래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PDN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그냥 뭐 하나의 그 캠퍼스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거고, 회사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보이고, 텔코 내부적인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통신 사업자 내부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로밖에 보질 않고, 그렇게 여기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퍼블릭 인터넷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앞에 내용을 거의 다 설명을 해서 여기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 편하게 Non IP Infrastructure Tunneling, IP Infrastructure Tunneling에 대한 걸로 나눠놨어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연관성이 있고요. 주로 얘기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PDN이 이렇게 있을 때, 패킷 데이터 엔투어 IP 패킷이 있을 때 여긴가에 뭔가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걸 IP 커넥티비티 액세스 네트워크이라고도 써요. CAN, IP CAN이라고 해서 쓰입니다. 그럼 IP 단말이 여기 있는 이렇게 있죠. IP CAN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내가 커넥티비티 액세스 네트워크, 이게 이동 통신, 우리 정보 통신 쪽에서는 약자만 알아도, 약자만 많이 알아도 약자가 거의 뭐 용어 반이죠. 전체 내용이 용어에 대한 약자만 정확히 알아도 정보 통신의 반은 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 액세스하는 네트워크인데 이게 넌 IP예요. 아까 제가 ATM망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ATM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게 ATM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ATM도 큰 네트워크예요. 퍼블릭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있는 네트워크 하나하나가 있는데, 여기 PDN 인터넷망이랑 접속을 할수 있도록 여기 게이트웨이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은 기본적으로 VPI, VCI 값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에 대한 버추얼 서킷 컨셉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ATM 어드레스라는 말도 썼는데, ATM 어드레스 써가지고 시그널링 하고 나면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교환기가, ATM 교환기가 딱 있는데, 이게 전부 다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지컬하게는 VPI, VCI 컨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로지컬 채널이 하나 있고요. 요렇게 로지컬 채널이 있고요. 또 로지컬 채널이 요렇게 있고요. 로지컬 채널이 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하고도 로지컬 채널은 계산할 수 있지만, 제가 편의상 요쪽으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VCI 값으로 해서 원래는 이게 다 스위칭이 되는데, 네, 1번 그냥 엔드투엔드로 제가 볼게요. VCI 얘는 2번, 얘는 VCI 3번, 얘는 VCI 4번, 얘 관점에서 1, 2, 3, 4로 얘가 해서 이쪽으로 간다
라고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IP 패킷에 대한 것은 IP 패킷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ATM 모듈이 있는 거예요. 이 장치가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얘 프로토콜 스택은 ATM이 밑에 안에 있고 여기 이제 I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프로토콜 스택도 마찬가지로 여기 쪼개져 있겠죠? 여기 이제 프로토콜 스택인 이쪽으로는 ATM이 있고요. 편의상 이쪽은 이제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냥 편의로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P가 이렇게 물러가 있겠죠. 물론 이 디바이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주소는 이쪽에 이더넷 주소, ATM 주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128.134.65.1이라고 하는 요게 ATM 주소를 쓰고 있고요. 요게 AP 주소는 128.134.65.6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IP 패킷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외부 나가는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IP 주소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겠죠. IP 패킷에 뭐 소스 어드레스가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P에 뭐 데이터 쭉 있고요. 자, 이 패킷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소스 어드레스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게 되면 이 앞부분에 이제 ATM VCI 값이 실려서 갑니다. VCI 값이. 뭐 편의상 제가 2라고만 쓸게요. 원래는 이것도 스위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VCI 2번으로 이쪽에서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매핑 테이블 같은 게 있겠죠. 아, 여기에 매핑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야, VCI 값 2번으로 오는 거는 저게 IP 주소가 128뭐134뭐65점뭐 65야 뭐 이런 식의 IP 주소하고 매핑 테이블이 있는 거죠. 이 매핑 테이블 딱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내부에서는 요거 가지고 나서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쓰게 되면 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겠습니다만 레이어 3에서 쓰는 용어는 이제 라우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레이어 2에서는 이제 포워딩이라는 말을 쓰죠. 포워딩. 그 다음에 약간 2.5 혹은 뭐 3에서 쓰기도 2에서 쓰는 게 이제 스위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위칭이라고 쓰게 되면은 요 라우팅보다는 더 빠른다고 보는 거고 포워딩 컨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ATM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해 스위칭은 뭐 레이어 3에서도 이루어지고 레이어 2, 레이어 1의 구현이 되는데 상당히 빠른 프로세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라우터다라고 하면 라우터가 저 위까지 와서 이 IP 패킷까지 가서 보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VCI 값만 딱 보고 나서 스위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IP하고 ATM만 하고 놓게 되면 ATM에서 그냥 버추얼 서킷이 그냥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어요. ATM 버추얼 서킷이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고 위에 그냥 IP 패킷이 있는 그런 형태예요. IP 패킷이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약에 IP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 뷰포인트를 IP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ATM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얘는. IP 네트워크는 서브 네트워크. 그냥 서브 네트워크이구나. 그냥 저건 레이어 2에 해당하는 놈이구나. 라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이어 2에 대한 컨셉은 뭐입니까? 상당히 조그만 네트워크. 포인트가.
서브네트워크는 그냥 레이어2는 상당히 조그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TM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ATM은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예요. 그냥 이건 글로벌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부산, 미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뭐야 그 이거를 이거에 대한 관점을 그 ATM 관점에서 많이 본다. ATM 관점에서 보게 되면 IP는 하나의 그냥 서비스예요. 그냥 하나의 서비스. 야, 내가 있잖아. 이것저것 다 지원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다 지원해 줄수 있는데 IP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IP는 여러 사례 중에 데이터 오는 거 그거 하나인 거. 이걸 딱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모든 서비스들은 IP 서비스 기반으로 멀티미디어가 개발이 되는 거고, 그리고 ATM에서는 라우팅 스위칭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ATM은 그냥 쭉 패스만 뚫려져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터널링이라기보다도, 이건 터널링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부 인프라스트럭처에 빨리 쓰는 뭐 하이스피드 네트워크하고 IP가 연결됐을 때 쓰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IP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이게 IP가 커넥션리스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열심히 가리키는 게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에 대한 얘기로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그래서 레이어 2 인터페이스가 TX, RX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TX, RX밖에 없어요. 뭐 QS 제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은 얘는 그냥 모든 네트워크랑 물릴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물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래서 IP에 대한 것은 만약에 밴드위드스가 조금 있다. 그럼 조금 쓰고요. 많이 쓰면 많이 쓰고. 그 자기 맞춰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IP예요. ATM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서비스 품질도 지원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고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IP가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이더넷이라든가 뭐 코엑셜 케이블 형태로만 네트워크를 보다가 옵티컬 파이버 네트워크를 만나고 난 이후는 그냥 날라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 레이어 2에서 개발하지 않고 이게 아니 ATM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기술인데 거기서 개발하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개발을 하니까 모든 서비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멀티미디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IP를 바라보고 나서 그냥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더라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그냥 IP만 서포트하면 모든 걸다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터널링에 대한 내용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IP 커넥티비티 네트워크이라고 했어요. IP 커넥티비티, 이거 뭐 텔코 네트워크에 됐든 이동통신망이 됐든 뭐다 좋습니다. PDN. 자, 계속해서 ATM 얘기를 여기를 인프라 구축해서 깔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 대한 것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지고 좌우지간 IP망으로 나가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왜? ATM이 빠르니까. ITM이 정말 빠르니까. 근데 시대적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패스트 이더넷? 기가 이더넷? 그냥 이더넷이 그냥 뭐 기가빗 이더넷이 막 발전하는 거야. 근데 기가빗 이더넷을 썼다고 해서 이게 레이어 3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IP를 씌우는 거야. 여기다 IP를. ATM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여러 가지 오히려 다 너무 뭐랄까 ATM에 나중에 QS 제가 말씀드릴 때또 얘기하겠지만 QS에 대한 프로토콜 디자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ATM만큼 설계가 잘돼 있는 게 없어요.
반면에 IP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가빗 인원은 그냥 크게 뻥뻥뻥 뚫어준 것밖에 없어요. 자, 네, 이게 여기 있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제가 텔코가 됐던 여기 이제 텔코가 됐던 뭐 아니면 뭐 제가 그 IPTV 사업자, 케이블 모뎀 사업자의 얘기는 네트워크를 그리질 않는데 사실 텔코망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업자 망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동통신망도 여러분이 이제 2G 막 해서 이제 3G 넘어갈 때 보면은 ATM 얘기가 나오고요. 그 MPLS에 대한 기술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꼭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네트워크를 ATM을 쓰지 않고 IP를 쓰는 겁니다. 이 내부에.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이 IP는 그냥 여기 그냥 통신 사업자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IP는 여기는 퍼블릭 인터넷이에요. 퍼블릭 인터넷이고 여기는 프라이빗 인터넷이에요. 프라이빗 인터넷. 여러분이 프라이빗 인터넷 하면 192.168. 0.0. 뭐 이거 네트워크 쓰는 거야, 그냥. 192.168.0.0 네트워크 쓰는 거야.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더 왔으니까 그냥 제가 네트워크를 쓸게요. 여기 네트워크는 128 134 65.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의 네트워크는 128 134 66.0 네트워크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네트워크는 67.0 네트워크예요. 128 134 이렇게 네트워크예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웨이는 뭐 편의상 뭐 우리 학교 딱 맞진 않습니다만 뭐 그냥 쓰는 거에 128 134 네트워크는 전부 다이 내부적인 네트워크예요.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65 네트워크이라든가 66 네트워크, 67 네트워크는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필요에 따라서 쓸게요. 여기는 우리 광운대학교 캠퍼 본교, 광운대 본교. 여기는 참빛 캠퍼스. 아, 좀 너무 심했나? 차우지간 여기는 비마 캠퍼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서울, 부산, 대구에 흩어져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봅시다. 자, 그럼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외부 본교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 참빛 캠퍼스, 그 다음에 비마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가 본교여야 될것 같은 좌우지간 여기 우리 PDN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는 네트워크예요. 딱 보게 되면 그냥 여기 백본으로 연결하면 딱 맞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백본으로 그리질 않고 제가 여기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검정색으로 합시다. 여기 네트워크 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긴 192.168. 뭐 0.1, 여기는 0.2, 여기는 0.3, 0.4. 여기 앞에 주소는 이겁니다. 192.168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라우터들이 막 이제 연결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백본이 아니라 저 캠퍼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텔코라든가 이동통신사업자망이에요. 아까는 ATM 기술 썼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이제 서브네트워크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빛 캠퍼스의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편의상 여기 있는 단말 주소는 128.134.65. 6.65고요. 여기에 있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128.134.0.1이 여기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것의 주소는 여기 이쪽의 주소, 이더넷 카드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주소는 아까 요거에 보여. 여기 있는 주소는 그러면은 뭐 65.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65.1 가장 굳이 할 필요 하지 말까? 헷갈릴까? 뭐 좌우지간 여기도 라우터가 있으니까 65.1이라는 라우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여기 데스티네이션은 예를 들면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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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패킷을 그냥 보면 되겠다. 여기 소스 어드레스 패킷이 이렇게 보는 거죠. 128 134 65.65 하고 데스티네이션은 200점 200에 소스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해서 IP 패킷을 이렇게 해서 패킷을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65.6에서 65.1로 가야 되고요. 여기까지 뭐 이더넷하고 왔어도 65.1에서 0.1로 보내려고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그 장치가 이게 서빙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터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 주소가 여기 0.3 128 아니 192.168 0.1에서 192.168 0.3에서 소스가 0.3에서 0.1로 여기 192.168 이렇게 그러면은 0.3하고 0.1에 대한 라우팅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루어. 그 다음에 요 장치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장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요 장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패킷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야128 130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저기 133. 128.134 0.1 디폴트 라우터로 돼 있는 거. 디폴트 라우터 로돼 있는 거는 저기 192.168 0.1로 보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서브 네트워크도 라우팅 테이블이 있겠죠. 여기 128.134 128.134 65.0 네트워크는 우리 인사이드 네트워크야. 인터페이스 인사이드 쪽 네트워크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크로 요걸로 해서 오는 거는 인사이드로 보내고 그다음에 외부 보낼 때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이거이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할 때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우리 인터페이스에 IP 인 IP 인캡슐레이션 방식에 요걸로 해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프로토콜 스택을 딱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 그러니까 요놈의 프로토콜 스택을 딱 그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은 그냥 이더넷하고 IP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의 인터페이스는 좀 복잡합니다. IP가 있고요. 여기 TCP나 UDP라는 건 터널링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고요. 여기 IP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여기 또 레이어 2가 있어야겠지. 여기 똑같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이만큼이에요. 거기 이제 이더넷 이렇게 타겟이 돼. 요게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는 게 요게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헤더도 약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요 헤더가 이제 TCP나 UDP 헤더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토콜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IP, 뭐 GTP 터널, 뭐 GPRS 터널이에요. 저건 GTP 터널, UDP. TCP, IP, 그 다음에 레이어 2. 뭐 이렇게 써요, 이게. 그 다음에 이쪽 프로토콜 스택을 땐 같이 쓰고 나서, 여기 이제 IP, 여기 이더넷, 레이어 2.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터널링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하는 의미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이거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관점을 아까 제가 레이어 2 ATM에서 설명한 거랑 얘 동일합니다. 여기 설명되는 것도요. 이 IP 윗레벨에서 봤을 때에 여기 여기는 이건 외부 나가는 IP예요. 요거는 외부 나가는 IP예요. 외부 나가는 IP. 어쩌면 이것도 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요 터널링하고 요 IP에 대한 거는 이 내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ATM으로 했었던 것을 그냥 IP로 하는 거예요. IP로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IP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IP 장비들이 너무너무 많고, 전체적으로는 비용으로 하면 좀, 딴 거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 다음에 설치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참 접근성이 좋다. 그러니까는 이 내부의 맹을 구축할 때,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 텔코라든가 케이블 모뎀 사업자든가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이 이 IP 패킷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이런 IP 장치를 갖다 쓰는 것이고요. 그 장치를 쓰다 보니까 값이 상당히 싸고 좋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좀저 내용을 너무 설명이 좀 장황해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 슬라이드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